영어 회화 마스터 천 플러스. 안녕하세요. Day 4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중심부 또 큰 소리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따라해 주세요. Close the window. Cook dinner. Eat fried eggs. Get home late. Go out. Keep a diary. Listen to the radio. Play bowling. Set the alarm clock. Wash the dishes. 여기까지입니다. Close the window. 가끔 물어볼 경우가 있는데요. 윈도우는 왜 더가 들어갑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door나 window는 비슷한 것 같아요. Close the window, open the door. 이런 것들은 더가 들어가는데 일단은 더라는 건 특별할 때 많이 쓰고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을 때도 쓰죠. 근데 윈도우나 door 같은 경우는 한 방 안에 보통 하나 정도 있죠. 네, 그래서 open the door, close the window 라고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나, 한 공간에 하나가 있을 때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거 알아두시고요. 물론 윈도우 창문이 만약에 두 개, 세 개가 있다면은 윈도우를 써도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솔직히 많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빈도로 따져보니까 또 윈도우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내려가 볼까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Fried eggs, 계란 후라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밖에 나가다, go out. 네, go out. 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일기를 쓰다, today expression. 오늘의 표현 자체가 keep a diary인데요. 일단은 그림 좀 볼까요? 재밌게 일기를 쓰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일기를 뭔가 쓸 때 write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write. write가 쓰다가 맞지만 일단 유지하다, 이어지다는 뜻도 있지만 keep은 일기를 쓰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keep이라는 동사가 유지하다 말고도 뭔가를 쓸 때도 기록, 장부 이럴 때도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는 절대 동사 하나가 뜻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이중적 의미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내려가 볼까요? 아까 제가 발음할 때 set the alarm clock이라고 말했는데요. 발음이 더가 아니고 the alarm. 우리가 the end처럼 몸이 올 때 그렇게 쓸 수 있죠. 설거지하다는 wash the dishes. Wash the dishes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늘은 시작부는 Will you? 할 거야? Do I have to? 해야 해? Why don't you? 하지 그래? 하는 게 어때? 제안할 때 많이 쓰고요. Do you want? 뭐뭐 하고 싶어? How often do you? 얼마나 자주 해? 라는 뜻인데요. 다 의문문이네요. 질문하는 거라서 재밌을 것 같아요. Will you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뭐 할 거야? 라는 뜻이니까. 저녁 요리 할 거야? 어떻게 하면 되죠? Will you cook dinner? 오늘 밤에 저녁 요리 할 거야? 오늘 밤, tonight 있습니다. Will you cook dinner tonight? 다른 거 해볼까요? 오늘 밤 밖에 나갈 거야? 35번에 있어요. Will you go out tonight? 일기 쓸 거야? Will you keep a diary? 설거지 할 거야? Will you wash the dishes?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중심부를 습득하는 거예요. 학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작부보단 중심부를 중점적으로 연습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중심부를 하나 정해놓고 중심부를 돌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다 조금 더 밋밋하다 싶으면 꾸임부를 좀 더 추가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방식대로. 자, do I have to 한번 볼까요? 뭐뭐 해야 돼? 내가 꼭 해야 되는 거니? 이런 뜻이에요. 여기 딱 어울리는 게 내가 꼭 저녁 요리 해야 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Do I have to cook dinner?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내가 매일마다 저녁 요리 해야 돼? 이렇게 하면요. Do I have to cook dinner every day? 라고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Why don't you? 뭐뭐 하는 게 어때? 하지 그래? 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어울리는 게
이런 거 어떨까요? 네. 라디오 듣는 게 어때? 듣지 그래. 자, 영어로요. Why don't you listen to the radio? Why don't you listen to the radio? 조금 자신의 입에서 잘 안 붙는 거, 어색한 거는 두 번, 세 번 반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do you want to? 하고 싶어? 너무 좋은 표현이죠. 영어 패턴 중에서 do you want to 참 많이 씁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너무 하고 싶어. 자, 하나 만들어 볼게요. 볼링 치고 싶어? Do you want to play bowling? 하나 더 볼까요? 밖에 나가고 싶어? Do you want to go out? 괜찮은데요? 자, 얼마나 자주 뭐뭐 해? 라는 뜻입니다. How often do you? 얼마나 자주 저녁 요리해? 어때요? 영어로요? How often do you cook dinner? 좀 더 길게 만들어볼게요. 얼마나 자주 집에서 저녁 요리해? 정답은요? How often do you cook dinner at home? 네. 얼마나 자주 집에서 설거지해? How often do you wash the dishes at home?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나중에 조금 더 하다 보면 감정 같은 것도 느끼게 될 거예요. 지금은 문장을 만드는데 좀 시간이 우리가 걸리는데 조금씩 빨라지다 보면 감정이입을 하게 되겠죠. 네, 재밌게 만들어 보시고요. 꼭 뒷부분 큰 소리 내어서 읽어주시는 거 잊지 않았죠? 네, 화이팅 하세요. 안녕.